인가요? 27번도 이거 맞춰야 되죠. 이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는 대체로 규모가 큰 사업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민자고속도로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민자고속도로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란 말이에요? 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에요. 원래 세계 최초로 적용된 거는 수에즈 운하 뚫을 때 적용됐다고요. 운하면 엄청 큰 자금이 필요하죠. 근데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미국의 텍사스 유전 개발할 때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온 것은 공공사업에 민자 유치하는데 이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됐거든요. 공공사업은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그 민자 유치할 때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적용됐거든요. 근데 이 아파트 건설에도 이게 PF가 적용될 수가 있어요. 일단 대출을 받아서 건설을 하고 아파트 분양하면 분양 수익금 들어오잖아요. 그 분양 수익금으로 이제 상환을 하는 거죠. 자, 근데 1번은 반드시 담보대출을 통해 대량의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가장 큰 특징인데 이거를 정답 체크할 수는 없고요. 또 2번에 부의 금융 효과는 누구 입장에서의 효과라고 그랬어요? 사업주 입장에서의 효과예요. 자금 대부분 대출해 준 쪽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를 틀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의 원리금 상환은 해당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의존하는데 말도 안 되죠. 그 프로젝트 자체 자산을 처분해버리면 사업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말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다양한 사업 주체가 참여하나 이에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이 곤란한 문제가 있다. 이 당사자 간의 위험 배분을 어느 정도는 할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에 28번은 이거 1번 체크하신 분들 많죠? 니은에서 첫 번째 줄에 강력한 지도력. 강력한 지도력 이런 거는 요거는 자가관리. 이런 표현이나 또는 뭐 통합, 통제 이런 표현이 들어가는 건 뭐라고요? 자가관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서는 전문적인 관리가 들어가죠. 전문적인 관리는 위탁관리죠. 두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혼합관리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은 이런 거는 안 틀릴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요. 막 읽다가 보니까 이런 게안 보여. 그래요. 좀 그럴 수도 있죠. 바쁘다 보면은. 그렇죠. 뭐 이제 좀 이런 거를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그렇게 훈련을 하니까 실전에서는 그런 실수를 덜 하겠죠. 사실은 이 공부라는 게 이게 그 완벽하게 정말로 그걸 이해를 하고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반복하다 보면은 뭔지는 몰라도 정답은 찾아내는 거죠. 저도 사실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틀리지 않는 계산 문제가 있었어요. 통계 파트에서. 그 문제만 나오면 절대 안 틀려요. 근데 제 대학 가서 이제 통계학을 수업을 듣는데 제가 풀었던 것이 이해를 못하고 암기해서 풀었던 거예요. 암기. 그냥 아, 이런 건 이렇게 풀더라라고 해서 푸는 거지. 정확하게 그 내용을 이해하고 풀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대학교 가서야 알았습니다. 근데 늘 맞추기는 맞추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이렇게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이제. 풀면은 나중 되면은 뭔 소린지 몰라도 답은 찾아낸다고요. 그렇게 됩니다. 아, 자가니까 바로 이탁이에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그렇게 낼게요. 자가 다음에 바로 이탁이 나오게. 다음에 29번은 난이도가 별로 높지 않죠. 여기는 이번에 입지 조건과 토지 이용의 집약도가 같은 경우라면
입지잉여가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입지잉여는 자리가 좋아서 나타나는 이익인데 그 자리라는 게 업종에 따라 좋은 자리일 수도 있고 나쁜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다음에 1번, 4번에 나오는 조방 한계, 집약 한계는 조방 한계는 이윤이 제로가 되는 상태의 한계고요. 집약 한계는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이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좀 보셔도 되겠고요. 다음에 30번입니다. 30번은 보통 같으면 이게 조금은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주제인데 오늘은 쉬운 지문이 정답이 됐어요. 흡수율 분석 3번 지문에. 자, 흡수율이라는 것은 너무 쉽잖아요. 공급된 부동산이 지난 1년간 몇 퍼센트 분양 또는 임대됐는지를 보는 거예요. 분양 또는 임대. 근데 여기는 지금 엉뚱깽뚱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거시적 경기 동향, 정책 환경, 지역 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한다. 이거는 지역 경제 분석에서 나올 얘기란 말이에요.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0번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하고요. 경제성 분석하고 이렇게 구분을 할 때 이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 위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오면은 지역 경제 분석도 있고 또 시장 분석도 있고 시장성 분석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시장 분석은 좁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 요거는 특정 유형의 부동산, 특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죠. 이걸 조금만 더 생각하면은 아 이게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 또는 상가면 상가 그런 특정 유형 부동산의 수급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뭐를 개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좀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에서 얘기하는 게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을 말하는 거예요. 1번 지문에 부동산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추세를 연구하는 거. 이거는 넓은 의미의 시장 분석이고요. 다음에 이번에 공실률은 임대 대상 부동산이 임대 기간 중 임대되지 않은 기간의 비율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20칸짜리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건물을 갖고 있는데 두 개가 지금 비어 있다. 그러면 20개 중에 두 개 비어 있다. 이건 10%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전체 1년 365일을 따졌을 때 이 말이에요. 1년 365일을 따졌을 때 뭐 36일이 뭐 비어 있다. 이러면은 10%가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아시겠죠? 다음에 4번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자, 타당성 분석이죠. 이 타당성 분석은 여기에 나오는 거죠. 이게 타당성 분석.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분석이죠. 이 타당성 분석의 키워드는 수익성 분석이에요. 그 타당성 분석의 둘째 줄에 수익이 있죠. 수익. 충분한 수익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 이렇게. 다음에 5번에 시장 분석은 일반적으로 개발 착수 전에 이루어지지만 후속 사업이나 계속적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사후 검증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보통은 개발 전에 하잖아요. 근데 사후 검증 차원에서도 시장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계속적인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31번은 너무 쉬운 게 지문이 정답이 됐어요. 신탁 방식하고 위탁 방식, 사업 위탁 방식 차이가 있잖아요.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넘겨놓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사업 위탁 방식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짝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그 사업 위탁 방식은 뭐예요? 사업 위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하고 자금도 다 되죠. 그리고 개발업자는 노하우만 제공하고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자금까지 되는 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은 토지 소유자는 뭐밖에 없는 상태. 토지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 말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이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와 자금을 다 되는 거죠. 그리고 개발업자가 노하우를 제공하고요. 거기에 따른 뭐를 가져가고요? 수수료를 가져가고요.
이 사업은 누구 명의로 진행되고요? 토지 소유자 명의로 진행되고요. 근데 신탁 방식은 형식적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고 자금과 노하우를 다 신탁 회사가 투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명의도 신탁 회사 명의로 진행이 되는 거죠. 됐나요? 다음에 신차지 방식 2번은 땅을 빌려서 개발하는 거죠. 누가? 개발업자가. 개발업자가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럼 땅을 빌린 대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 동안에 대가를 다 준단 말이에요. 신차지 방식에서는. 계약 기간 중에 계속 대가를 다 주니까 계약 기간이 끝나도 건물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건물은 뭐 한 3, 40년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계약 기간이 한 15년, 20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도 경제적 가치가 남아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 건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받고 팔아야죠. 유상으로, 유상으로. 유상, 돈 받고 파는 거, 시가로 양도된다. 이게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자기 자금과 관리 능력이 충분하고 사업성이 양호하다면 자체 사업이 적당하죠. 다음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서는 보통 건소시엄을 구성한다 그럽니다. 여러 업체가 협력하는 거죠. 다음에 등가 교환 방식에서는 키워드가 셋째 줄에 투입 자금 비율로 나누는 요거죠.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각각 투입한 자금 비율로 나누는 게 등가 교환 방식의 특징입니다. 그게 면적을 나눌 수도 있고 분양금 들어오면 분양금을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32번은 자 지대 이론에서는 자 이것도 오늘은 좀 쉽게 나온 거예요. 쉬운 게 정답이죠. 보통 지대 이론에서는 차액 지대, 위치 지대, 절대 지대, 입찰 지대 요 네 가지가 주로 이제 언급돼요. 시험에서. 요거 키워드 알아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해야 되죠. 차액지대는 뭐의 차이? 비옥도 차이. 이 리카도라는 학자가 비옥도 차이와 뭐 수학체감의 법칙 이런 것도 가정하죠. 이 비옥한 토지는 유한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거고 요거는 T9의 위치지대로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지대로는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죠. 소유권 자체로부터. 그래서 최열등지 한계지에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다음에 입찰지대는 경매 붙였을 때죠. 경매 붙였을 때 자기가 낙찰받기 위해서 써낼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 바로 입찰지대고요. 그 최대한의 금액대로 써내버리면 초과유는 제로가 되는 수준. 그런 수준의 지대가 입찰지대다.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데 1번은 입찰지대 정의 그대로 나와 있죠. 1번은 입찰지대 정의 그대로 오른편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고전학파는 지대를 비용이 아닌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죠. 신고전학파는 비용으로 받지만 고전학파는 잉여로서 불로소득으로 받고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렸죠. 도심으로 갈수록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자본을 토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 아니죠. 토지를 자본으로 대체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해야 되죠. 다음에 4번 생산자가 부담할 교통비는 외곽으로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에 외곽으로 갈수록 도심으로 가는 교통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생산자가 지불하는 지대는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감소하게 됩니다. 이거는 5번 지문과 내용이 같은 내용이죠. 5번 지문도 같은 내용이잖아요. 뒤에는 위치를 중시하여 도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수송비가 증가하여 결국 수송비 차이가 지대화한다고 주장했다. 이게 위치지대죠. 4번, 5번 내용은 같은 거고요. 표현만 다른 거. 다음에 33번은 자 이거는 2번이 정답 지문인데 그 운송비 관점에서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한대요. 보편 원료가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물이라 그랬죠. 이 물이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수송하는 게 아니죠. 그냥 그 자리에서 뽑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편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죠. 원료 수송비가. 그러니까 이게 틀렸어요. 지금 보편 자리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요? 편제를 집어넣어요. 편제. 편제 원료를 많이 사용하는 공장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원료 지향형 입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1번의 적환 지점이 뭐예요? 적환 지점. 이거 할 때마다 무슨 공장 말씀드렸어요? 연탄 공장 말씀드렸죠. 수송 수단이 바뀌는 곳입니다. 그래서 기차역 또는 우리나라에는 바닷가에 공장이 많죠. 마산 수출 자유지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부족하니까 외국에서 천연자원을 수입을 해와서 이거를 해외에다 팔아야 되죠. 가공무역이라 하죠. 이거를
원료 사다 와서 만들어서 해외로 바로 수출해야 되니까 공장이 바닷가에 있어야 되죠.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적환 지점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3번은 노동비와 운송비를 모두 고려할 때 운송비가 최소인 지점을 벗어남으로써 증가하는 운송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노동비 절감 효과가 크다면 최적 입지점이 최소 운송비 지점과 다를 수 있죠. 수송비를 조금 늘리더라도 노동비를 많이 절감한다면 당연히 그리 가야 되죠. 그런 거를 노동 지향 입지라고 해요. 노동 지향 입지. 자, 그런 게 이제 4번에 연결이 되죠. 3에서 최소 운송비 지점과 달라질 수 있는 대표적인 공장으로 섬유 신발 공장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업종이죠. 다음에 5번은 수송비 관점에서 본다면 원료와 제품의 수송비 합인 총 운송비가 최소인 곳이 최적 입지점이 된다. 맞나요? 예, 이거 최소인 지점이 최적 입지점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34번은 자, 이거는 조금 헷갈리는 게 있어서 제가 지금 뭐 패스를 시켰는데요. 그 1번의 레일리의 중력 모형에 의하면 두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고 하면 그 이론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아, 이거는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레일리 이론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레일리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뉴턴의 만유인력법칙은 우주 전체 사이에 아무런 저항물질이 없다 그랬죠. 저항물질이 없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무슨 뭐 줄로 연결되어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서로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 것은 딱 일정한 힘의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뺑뺑뺑뺑 도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아무런 저항 조건이 없다고 가정하고서 나온 공식이 바로 뉴턴의 만유인력법칙 공식인데 이 사람은 그대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간에 장애 요인이 있다면은 그 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장애 요인이 있다면 해서 이걸 발전시킨 사람이 허프라고요. 허프. 허프는 장애 요인을 고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찰 계수라든가 뭐를 고려한 거예요? 시간, 거리 이런 거를 고려한 거죠. 네, 이런 걸 고려한 사람. 현실적인 장애물을 고려한 사람이 바로 허프입니다. 1번은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이거 틀리면 안 되죠. 2번은 그 크리스탈레이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고차 중심지는 저차 중심지에 비해 중심지 간 거리가 더 멀고요. 다음에 3번 지문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지문, 4번 지문은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찍어도 1번, 3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2, 4, 5번은 안 어렵잖아요. 전부 다 바뀌어 있죠. 그죠? 2, 4, 5번은 지금 그 항목들이 다 바뀌어 있는데 지금 3번도 물론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기는. 근데 그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뭐예요? 상호작용.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어느 하나만 영향을 미치는 게 서로 영향 주고받는 거죠. 이거는 일종의 밀당이에요. 밀당. 밀당을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힘이 더 세면은 제가 당기는 힘이 더 크고 좀 거리가 가까우면 당기는 힘이 더 세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중력 모형에서 하는 얘기예요. 상호작용은 중력 모형. 이거는 이제 그 레일리 이론이나 허프 이론이나 전부 다 이런 중력 모형이에요. 근데 크리스탈러는 어떻게 합니까? 크리스탈러에서 가장 이상적인 상권 형태가 뭐예요? 크리스탈러의 가장 이상적인 상권 형태가 정육각형이죠. 이런 정육각형이 어떻게 형성이 되죠? 처음에는 원형으로 커져가다가 서로 상권이 부딪히면 원이 이렇게 부딪히면 서로 닿지 않는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영역도 침범을 해서 자기 영역도 침범을 당하고 이러면서 그 서로 겹치는 부분은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 경쟁이 치열한 부분을 서로 나눠 갖는 과정에서 이런 정육각형이 생기는 거죠. 맞나요? 지금 중심지가 형성되는 과정을 봤다고, 형성되는 과정. 이런 이상적인 중심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이론은 중심지 형성 과정을 본 거고, 레일리 이론, 이 중력 모형은 상권의
상호작용을 본 거예요. 그래서 바뀌어 있는 거죠. 3번이. 그러니까 1번 말고 나머지는 다 바뀌어 있는데 2번, 4번, 5번은 그래도 쉽잖아요. 됐습니까? 다음에 35번부터 이제 감정평가인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35번 이거 구분평가 키워드가 뭐예요? 구분평가의 키워드는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거기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분평가가 아니고 부분평가는 부분평가. 그다음에 1번의 일괄평가의 키워드는 뭐고요? 일체로 거래 요구하고요. 두 번째 줄에 불가분 관계 이게 키워드죠. 그다음에 조건부 평가는 어떤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이 성취될 경우를 전제로 한 거죠.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그래서 3번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법정 평가는 키워드가 법에 정한 대로예요. 법에 법규에 정한 대로. 그래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그러니까 수용 평가나 과세 평가나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있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것도 다 법정 평가예요. 법에 정한 대로. 그다음에 현황 평가는 현재 상태대로의 평가를 말하는 거죠.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그 이 상태를 보고 하는 그대로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부지 평가가 현황 평가의 대표적인 거고 위에 3번의 조건부 평가의 대표적인 것은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죠.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다음에 36번은 틀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거 원래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가격 재원칙하고 지역 분석 개별 분석 37번은 틀리면 안 된다고요. 웬만한 주제로 나오는 거는 다 맞춰야 돼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그렇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뭐 준비를 했는데도 어렵게 출제돼서 틀리는 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근데 그 외의 문제들은 웬만한 문제는 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가격 재원칙이죠. 36번 평가 원리. 거기에서는 다섯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시라 그랬죠. 다섯 가지가 뭐예요?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적합의 원칙, 변동의 원칙, 대치 원칙 이렇게 되죠. 지금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처음서부터 다 하라고 했으면 이렇게 다섯 개도 못 읊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나마 다섯 개라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 가격 재원칙이 다섯 개밖에 없는데 다섯 개 다 하라 그랬으면 또 못 외웠을 거예요. 한 열 서너 개 되는데 다섯 개 하라니까 맞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사람의 심리가 그래요. 다섯 개인데 다섯 개 다 하라 그러면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열 서너 개가 되는데 다섯 개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덤으로 다른 것까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요거 나오면 확실하게 알 수 있고 덤으로 다른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확실하게 알면 5번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게 5번의 경쟁의 원리라고 하면서 뒤에 설명하고 있는 게 그게 시장 수요와 일치되거나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 이렇게 나오죠. 주변의 토지 이용과 어울릴 수 있을 때는 적합의 원칙이거든. 이걸 확실하게 아니까 경쟁의 원리는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뭔든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얘네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다른 설명이 나올 때 이거 설명하는데 왜 다른 용어가 있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경쟁의 원리는 어떤 게 나와야 돼요? 초과윤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초과윤이 발생하면은 경쟁이 나타나게 되고요. 경쟁에 의해서 결국은 초과윤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지금 공실도 없고 대기 수요가 많아요. 막 계속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보고 와 장사 잘 된다 하고 그 건물을 비싸게 주고 사면은 1, 2년 내에 공실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가만히 있겠냐고. 옆에 건물 짓지 서로.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아주 그냥 짧은 안목으로 그렇게 보고 물건을 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경쟁에 의해서 결국은 초과유는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좀 낮추어서 평가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외에 그런 거 살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권리금 장사만 하는 사람도 있죠. 상가 사가지고 이렇게 막 홍보하고 행사하고 해서 막 사람들 끌어오게 해가지고요. 일시적으로 매출을 딱 올려놓고 장사 잘 되는 것처럼 그래놓고는 이제 권리금 높게 받고 팔고 가버리고
예, 근데 다음 사람도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또 좀 장사 좀 된다 그러면은 또 옆에서 또 더 다른 사람도 예, 차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초과 이유는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 그걸 고려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예, 1번은 어렵지 않아요. 이건 말씀 여기는 없는 건데 1번은 예상의 원리잖아요. 예상의 원리니까 당연히 부동산의 가치란 장래 기대되는 나오는 거죠. 장래 기대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하는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2번 3번은 저기 나오는 거잖아요. 예, 2번 3번은 예, 됐고요. 다음에 4번도 어렵지 않죠. 예, 수요 공급의 원리란 부동산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의 상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이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37번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지역 분석에 대한 그 쉬운 지문이 지금 정답 지문이 됐어요. 3번 지문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틀면 안 되죠. 너무 쉬운 지문입니다. 이거는. 그죠? 예, 그래서 3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1번은 인근 지역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면 예,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렵게 됩니다. 예, 이 소리는 그 인근 지역 범위가 너무 넓으면 가격대가 뭐 싼 거는 어디서부터 비싼 건 어디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 범위를 말해야 되는데 이걸 말하기가 애매해진다는 거죠. 너무 범위가 넓어버리니까.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축소되면 사례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죠. 그다음에 2번이 좀 어렵죠. 2번은 아니고 4번이 좀 어렵구나. 2번은 인근 지역의 상대적 지위 및 표준적 이용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인근 지역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유사 지역과 이 양자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동일 수도권 및 그 주변의 같은 용도 지역에 대한 비교 검토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인근 지역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이나 다른 것도 좀 살펴보라 이 말입니다. 다음에 4번은 부동산의 가격은 최유효 이용을 전제로 하여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바. 이 소리는 부동산의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형성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 상태보다 못하면은 가치가 떨어질 것이고 최유효 이용 상태이라면 그대로 평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최유효 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근데 최유효 이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제약하에 있어요. 그 지역의 제약하에 있기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지역 분석을 하고 난 후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유효 이용을 판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인근 지역 내에 존재하는 거래 가격을 사례 자료로 채택할 경우 지역 요인의 비교 작업은 필요 없지만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이게 지역 요인 비교하고요. 지역 분석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역 요인 비교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인근 지역 사례의 경우에는 할 필요가 없죠.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유사 지역 사례면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죠. 근데 지역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이거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감정평가 절차. 여러분들 이게 기본서에도 이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어디서 나오나요? 이게 앞에 감정평가 3방식 시작하기 직전에 나오거든요. 요것이 끝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정평가 3방식이 나와요. 그게 이제 감정평가 절차라는 게 있어요. 기초대 자자평평 해가지고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계획 수립, 대상 부동산 확인, 기초대 자료 수집, 자료 분석. 그 자료 분석에서 요거 분석하는 거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대 자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방식을 선정해야 돼요. 평가 방식. 그 평가 방식 할 때 요것이 이제 특히 비교 방식 나올 때 거래 사례 비교법 있죠. 그때 요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기 전에 벌써 뭐는 끝난 상태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은 이미 끝난 상태예요. 네, 이걸 뭐 선택적으로 하고 안 하고 자시고가 아니에요. 이건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래서 지역 분석과 지역 요인 비교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38번은 이제 원가법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맞춰야 되는 이유는 제가 원가법 하면서 적산 가액을 구할 때 재조달 원가 빼기 감가 수정해서 적산 가격 구하잖아요. 여기서 재조달 원가에서 한 20-30% 출제된다고 했고요. 여기서 70-80%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이 감가 수정에서 감가 요인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요거는 물기경 한단 말이에요. 물기경.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이게 감가 요인이요. 요거 하고요.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하는 주제가 있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감가 수정과 감가 상각 비교한 거. 다음에 감가 수정 방법이요. 근데 그 중에서 얘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이 얘고요. 그 다음이 요놈이에요. 근데 감가 수정 방법에 내관 분심하지 않던가요? 내관 분심했죠? 맞나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요? 내용 연수법이고요. 내용 연수법에는 정, 액법, 정, 율법, 상환 기운법이 있다 그랬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정액법이라고요. 예, 그리고 이 상환기금법은 이자를 발생시킨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 다른 어떤 방법도 이자 발생시킨다는 전제는 없어요. 딱 하나 상환기금법만 그래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액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데 틀렸다. 이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얘가. 그죠? 예, 그래서 그 4번에 정액법은 계산이 복잡한 단점이 있는 반면 경제적 실지에 부합하는 장점이 있다. 이건 정액법을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율법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내는 무슨 법이라고요? 정식 이름이 내용연수법. 관은 관찰감가법. 분은 분해법. 시는 시장추출법. 임은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에요. 새 건물과 낡은 건물, 감가가 발생하는 건물, 낡은 건물은 임대료 차이가 있다고요. 돈을 덜 번다고요. 그러면 돈을 덜 버는 만큼은 돈을 덜 지불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덜 버는 만큼. 제 값을, 돈을 제대로 버는 놈보다는 그 값을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물건을. 근데 그게 올해만 돈을 덜 벌어요? 내년에도 덜 벌고, 후년에도 덜 버는 만큼은 가치를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냐고요. 새 것에 비해서. 그렇지 않나요? 새 거하고 똑같은 돈을 줄 수는 없잖아. 새 거는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이 주는 거고 낡은 건 돈을 덜 버니까 덜 줘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시험 칠 때까지 내관 분신만 알아서는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좀 이걸 좀 어느 정도는 읊어야지. 됐나요? 여기 물기경 이렇게 해서 요거는 내부 요인 감가죠. 요거는 외부 요인 감가죠. 요거는 치유 가능한 것도 있고 치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근데 얘는 전부 다 치유 불가능이죠. 요런 식으로 감가하는 게 이 중에 누구예요? 분해법이요. 분해법. 분해법은 감가 요인을 요렇게 분해한다고요. 감가 요인. 분해법에서 나온 얘기 이게. 그래서 치유 가능, 치유 불능, 치유 가능, 치유 불능, 치유 불가능. 다섯 개 항목이요. 그 다섯 개 항목을 더해서 계산하는 게 바로 이 분해법, 분해법. 됐습니까? 자, 됐고요. 예, 나머지는 됐습니다. 이 정도면 되고요. 요거 비교하는 거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그래서 1번의 내용은 뭐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당연하고요. 다음에 2번에 재조달 원가는 적상 가격의 상한입니다. 얘는 이 말이에요. 얘는 얘보다 커질 수 없다고요. 여기서 빼서 계산하니까 재조달 원가는 적상 가격의 상한이 된다 이런 얘기고. 다음에 3번은 감가수정이란 재조달 원가에서 물기경 요인 등의 감가액을 공제하여 가격 시점, 거기 기준 시점이죠. 기준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적상 가격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거 없고요.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이제 39번, 40번이 좀 이렇게 계산 문제고 해서 그런데 지금 39번은 수익환원법에 수익가격을 묻고 있잖아요.
문제에서 수익 가격을 물으면은 나는 빨리 뭐를 생각해야 될까요? 수익 가격을 물으면은 공식 뭐? 순수익 나누기. 이거 빨리 생각해야 돼요. 이 가격 구하려면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거 이렇게도 나온다고 이렇게 기억에 들어갈 거, 니은에 들어갈 거. 그런데 이 공식을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순수익은 계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순수익은 계산하기 쉬워요. 문제는 얘라고요, 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딱 보시고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패스하는 거고, 환원율 구할 수 있겠다 하면 푸는 거고.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순수익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이 있기 위해서는 수익 가격 물었을 때 바로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생각이 나서 아 순수익은 별로 어렵지 않더라. 보통 환원율 보이냐? 환원율 자료 보니까 토톡은 건 이렇게 보여요. 보이면 푸는 거, 안 그러면 패스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순수익은 지금 9천에서 2,700 빼는 거 아니에요. 그럼 6,300이고 지금 환원율 자리에는 토톡은 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근데 토지 가격비가 40%, 건물 가격비가 60%, 토지 환원율이 6%, 건물 환원율이 10%. 그러면 여기서는 6, 4, 24, 2.4%. 여기서는 6% 더하면은 8.4%면은 0.084. 6,300 나누기 0.084 하면은 7만 5천만 나오죠. 7억 5천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따지고 보니까 안 어렵죠. 근데 계산 문제에서 마지막 그 문제풀이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환원법에서 잔여법 계산 문제는 웬만하면 패스하라고요. 잔여법. 잔여법은 토지 잔여법, 건물 잔여법, 이 잔여법 계산은 토지 귀속 순수익, 건물 귀속 순수익 또 따로 계산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건 좀 패스하고요. 다음에 40번은 시조 투엘브죠. 시조 투엘브. 또는 시요 투엘브 할 수 있죠. 조는 조성법인데요. 요소구성법이라고도 해요. 요 시장 추출법이에요. 여기 뭐였죠? 여기 요 시가 여기 시 똑같죠? 공통점이 뭘까요? 저기 시장 추출법과 여기 시장 공통점이 시장에서 매매 사례로부터 추출해요. 매매 사례로부터. 매매 사례로부터 저기서는 감가 수정을 추출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환원율을 추출하는 거예요. 이게 환원율 산정 방법이에요. 이렇게 시조 투엘브. 다음에 조성법은 환원율을 이렇게 구해요. 순수 이율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 한다고요. 그래서 이 위험률의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비위관자에서 비유동성, 위험성, 관리 난이성, 자금의 안정성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걸 이제 여러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된다 이 말이에요. 또는 조성한다. 여러 가지로 조성한다. 근데 위험성이나 비유동성 이런 거 가지고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할 때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위험성이 1%인지 2%인지 굉장히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많아요. 이거 주관 개입 여지가 제일 많은 게 얘입니다. 그래서 평가하기가 조금 어려웠고요. 다음에 투는 뭐라고요? 투가 뭐예요? 투가 투자 결합이 투자 결합. 근데 이거는 물리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고 금융적으로 결합될 수도 있죠.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건 뭐고요? 이게 바로 토톡은 거예요. 조금 전에 한 금융적으로 결합되면은 지지저저고요. 이것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은 토지 수익 창출 능력과 건물 수익 창출 능력이 같다는 전제하에서요. 다르다는 전제하에서요. 같으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죠.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토지 수익과 건물 수익으로 분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토토건 거니. 그다음에 지지저자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같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거예요. 같으면 구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특별한 언급이 없이 투자결합법이라고 하면은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얘기해요. 그다음에 부채감당법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 거죠. 환원율이라고 할 때 부저저 하죠. 부저저. 부채감당률 곱하기 저당별 저당상수. 이 저저와 이 저저가 같은 저저라 그랬어요. 지지저저의 저저와 부저저의 저저가 같은 저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은 부채감당률, 저당비율, 저당상수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저당투자자가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나치게 누구 입장에 치우쳐져 있어요. 저당투자자 입장에 치우쳐져 있어요. 남의 돈 없으면 저당비율이 제로죠. 남의 돈 없으면 아예 적용을 못해요. 내 돈으로만 투자할 때는 이 방법을 쓸 수가 없다고. 0이니까 이게. 환원율이 0이 돼버리니까. 그리고 남의 비율이 아주 낮아도 안 돼요. 사실 남의 돈 사용하는 게 뭐 10% 뭐 이 정도 가지고는 이걸 적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낮아요. 너무 낮으면 환원율이 너무 작아지기 때문에 예, 저게 분모가 너무 작아지면 이렇게 과대평가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예, 근데 굉장히 객관적이고 간편하게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부채 감당률 금방 구할 수 있어요. 이 순영업 소득 나누는 게 부채 서비스예요. 그다음에 저당 비율, 대부 비율 있잖아요. 대부 비율 60% 또는 70%. 저당 상수 이자율하고 기간만 있으면 저당 상수 표에 가면 숫자 바로 있어요. 그럼 찾아서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 예, 그런 간단한 예, 간편한 장점이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엘루드는 1950년대 미국의 투자자들을 관찰했다 그랬죠. 예, 그랬더니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세전 현금 수지를 중시한다. 왜? 남의 돈을 빌려 투자를 하더라.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면은 부채 서비스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지분 투자자 주머니에는 세전 현금 수지가 남게 되고요. 대신 요 세전 현금 수지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에게 미리 빼잖아요. 그 빼는 부채 서비스에게 이자만 빠지는 게 아니고 원금도 빠지나 뭐 원금 갚은 만큼은 누구 거예요? 예, 내 거거든. 그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분 형성분이라 그래. 지분 형성분. 내 거 갚은 만큼 나중에 돈을 덜 갚아도 되니까. 그다음에 투자자들이 짧은 기간 동안만 운영하다가 처분을 하기 때문에 이 물리적 투자 결합법처럼 건물 철거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건물 철거될 때까지 가져가면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짧은 기간 동안 갖고 되팔 때에는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치 변화분, 뭐 가치 상승분 하든가 가치 변화분 이 세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뭐에 미치는 영향? 환원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사람이 바로 엘루드입니다. 자, 이 환원율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해도요. 난이도 중상급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이 정도만 해도.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안 됐어요. 그냥 종류를 묶거나 또는 환원율은 아까 했던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을 묶거나 괄호 채워넣기 해서 이렇게 묶거나 아주 간단한 정도로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40번은 1번은 물리적 투자 결합법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금융적 투자 결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2번은 3번하고 자리를 바꾸어 있고요. 4번은 금융적 투자 결합법이 아니라 부채 감당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구별해도요. 환원율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토토건건 지지저저 부저저 이 정도 알고 있고 하면은 지금까지 출제된 환원율 문제에서는 웬만큼이 돼요. 이거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는 거는 이제 패스해야 돼요. 뭐 직선법, 연금법, 상환기금법 복잡하게 나오면은 그거는 이제 패스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하고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